네. 자, 그러면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돈의 흐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밖에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아, 비 와요? 아, 비가 옵니까? 빗방울. 아. 네. 어디 뭐 쑤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그러실 나이인데. 네, 우리 저 최승규 본부장님. 뭐 누가 봐도 네. 머리 색깔 보면 그럴 나이가 아닌데. 네. 이게 흰머리가 아닙니다, 네. 본부장님. 탈색이에요. 자, 오늘은 어떤 네. 것부터 좀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아까 뭐 설탕 가격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요. 네? 제가 잠깐 짬이 나서 설탕 관련된 ETF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설탕 ETF요? 없더라고요. 없구나. 예, 예, 예. 그러니까 설탕이 소위 말하는 기호 식품이거든요. 네. 기호 식품이라고 한다면 커피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호 식품인데요. 커피 선물이나 설탕 선물 같은 건 있지만 메인 작물이 아니다 보니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네. 그렇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뭐 빅3, 뭐 밀, 대두, 뭐 옥수수 요 정도만 기초로 한 선물 그 ETF나 ETN만 있지 설탕이나 뭐 커피, 코코아 이런 것들은 그냥 선물로만 있지 네. 아직 뭐 ETF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설탕은 마트 가서 사는 걸로. 네네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예 네. 오늘 아까 2차전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네. 제가 오늘 그 ETF 관련된 수급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네. 은행이고요. 은행 잠깐 보시면은요. 은행이 순매수 상위가 뭐 KB스타 국고채 3년 선물 인버스 이거는 아무래도 은행 고유 계정에서 뭐 갖고 계시는 뭐 채권 포지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사신 것 같고요. 이거를 빼시면 코덱스 2차전지 산업 85억, 타이거 2차전지 테마 74억, KB스타 2차전지 액티브 38억,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11억. 와 이런 식으로 전기차만 잔뜩 샀네요. 2차 전지 전기차만 은행 쪽에서 거의 올킬을 하셨어요. 저 금융투자 매도는 그냥 LP라고 LP, 보면 예, LP라고 그쵸, 생각하시면 LP 됩니다. 그래서 제가 ETF 수급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은행의 순매수고요. 순매수나 순매도고요. 그다음 보는 게 개인, 그다음 보는 게 연기금 이런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은행에서 참고로 은행에서 판매되는 ETF는 대부분 특정금자신탁 형태로 판매되다 보니까 그렇죠. PB를 거쳐서 판매하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역시 은행 PB들은 2차 전지에 꽂혀 있어 또는 2차 전지에 올인하고 있어라는 그런 그 시그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은행이 샀다는 거는 개인들이 은행 통해서 산 거죠, 저거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PB라는 분들이 한번 그 조율을 코디네이팅을 하시기 때문에 은행 PB 분들은 참 2차 전지를 사랑하신다. 특히 오늘처럼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있는 날은 뭐 2차 전지 ETF에 거의 올인하셨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그래서 이제 은행은 정말 2차 전지 좋아하는구나. 혹시 연기금도 ETF를 좀 샀나? 해서 연기금도 산 걸 좀 찾아봤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 주시면은요. 참고로 뭐 연기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ETF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네.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ETF를 사서 보수를 한번 주느니 ETF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을 그냥 사겠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은 ETF를 하지 않고요. 아, 직접 그냥 사요? 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 얘기하는 공무원연금, 뭐 교직원 공제 이런 쪽이 연기금인데 혹시 타이거 캐디 혁신기업 ESG 30이라는 요 ETF 혹시 기억나시나요, 솔프로님? 아, 캐디가 혹시 뭐의 약자인지 아시나요? 예전에 그 한국경제신문인가 맞습니다. 예, 네. 한국경제신문에서 서베이 즉 기용용 무엇? 와, 정말 역시 아, 대단하십니다. ETF 시에는 굉장히 퀴즈왕 출신 네. 아닙니까? 퀴즈왕 출신 네. 한국경제신문에서 만드는 지수고요. 네. 서베이 방식이에요. 네. 당신네들은 그러니까 그 보통 기업체 CEO라든지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네. 당신네들은 네. 혁신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뭡니까? 이렇게 해서 30개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설문조사 형태의 지수가 잘 될까? 뭐 이런 의구심도 있었고 네. 그렇지만 시장에서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고요. 연기금에서 10억 정도 샀으니까 연기금 투자자들도 굉장히 신중한 투자자거든요. 네. 여기에 좀 동의했다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ETF 사실 저게 연기금 투자 규모에 비해서 순매수 10억이면 사실 근데 포지션이 많지는 않은 근데 거죠. 근데 이제 뭐 대표 지수 ETF다 그러면은 10억이면 적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캐디 혁신기업 ESG 30 같은 경우에는
대표 지수도 아니고 일종의 약간 약간 니치한 형태의 ETF인데 이 정도 샀다는 것은 괜찮은 금액이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개인도 요 ETF를 7억 원 정도 샀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7억 원 그리고 연기금이 10억 원 그러면은 저는 아, 이 ETF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이나 이 ETF의 수급은 잘 뜯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팍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먼저 전달해드리면 네. 뭐 ETF를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시장을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먼저 꺼내갖고 왔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 정프로님이 퀴즈왕이라니까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 저 절대 정말 퀴즈왕 맞습니다. 아, 공중파 출신의 퀴즈왕입니다. 아, 1대 100에서 최후의 1인까지 가셨죠? 최후의 1인. 네, 100명을 제끼고. 1대 100에서... 우승해서 5천만 원 받았고요. 그전 뭐 5천만 원으로 중국 주식? 그 전에 이제 KBS 그 퀴즈 대한민국이란 프로가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었죠. 예, 거기서 또 2천만 원 받았고요. 총 7천만 원. 예, 그걸로 주식 몰빵? 그때는 이제 주식 할 때가 아니라. 아, 그때는 안 하셨구나. 예, 나이트. 나이트를 7천만 원. 큰 손이셨네요. 네, 아주 VIP 단골. 네. 죄송합니다. 빠르게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괜히 물어봤어. 네, 두 번째 이슈. 제가 이제 수급은 ETF 수급은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 일단 시장 트렌드라든지 아니면은 좀 한번 걸쳐진 아이디어니까 그래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한국투자증권의 염동찬 애널리스트가 MSCI 선진국 네. 네, 좀 약간 캐캐묵은 좀 숙제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이머징 마켓에서 이제 떠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쪽으로 한국 시장의 영원한 과제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로 저는 이제 그런 패시브 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이머징 마켓에 있는 것보다 선진국에 있는 게 패시브 수급이 훨씬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주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화면 띄워주시면 한국투자증권 염동찬 애널리스트가 스케줄을 한번 쭉 정리를 했어요. 참고로 MSCI는 6월 달에 글로벌 시장 재분류라는 걸 합니다. DM, EM, 프론티어 마켓 이런 것들을 재분류를 6월 달에 하고요. 만약에 6월 달에 한국이 선진국 후보군에 들어간다면 2023년 6월에 선진국 편입이 발표될 거고요. 선진국 편입이 발표되면 1년 뒤인 2024년 5월에 편입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다. 참고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후보군에 들어가야 되고요. 네. 후보군 발표는 제가 맨 밑에 빨간색으로 좀 볼링 처리를 해놨는데요. 6월 9일. 예, 6월 9일. 6월 9일입니다. 예,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0일 오전 5시 30분에 뭐 MSCI가 글로벌 시장 접근성 관련해서 한국은 선진국에 들어갈 만한 후보군입니다라고 발표를 한다면 요 스케줄대로 뭐 6월에 후보군, 내년 6월에 선진국 편입 발표, 네. 그리고 내후년 5월에 편입. 뭐 이렇게 스케줄대로 진행이 될 거다. 그거 좀 아시면 되고요. 네. 또 6월 9일이 중요해요. 6월 9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6월 9일이니까요. 예. 9월 6일보다는 6월 9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죠? 역시 퀴즈왕 출신입니다. 네, 네, 네. 참고로 6월 9일이 네. 6월 동시만기일입니다. 동시만기. 네, 동시만기. 네, 목요일이잖아요. 네, 동시만기일이고요. 네. 그날 코스피 100 정기 변경, 코스닥 150 정기 변경, KRX 300 정기 변경도 있으니까 패시브적인 상황에서는 6월 그렇죠. 9일이 참 빅 이벤트의 날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싹 변경되는 날입니다. 네네네. 아, 선진국 가야죠 이제는. 아, 저는 예, 이제는 갑시다. 이번 생 내에 보나요 선진국 가는 거. 예, 아무리 네. 계산을 해봐도 이머징 마켓은 돈이 빠져요. 네. 이머징 마켓 돈이 빠지고요. 우리가 못 갈 이유가 없고. 예, 예, 예. 예. 이머징 마켓은 돈이 빠지고 또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다 중국, 대만으로 가요. 아까도 그렇죠, 아까도 CATL 얘기하셨고 또 TSMC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사우디 자꾸 치고 들어오고. 예, 예, 예. 이래 버리면 이머징 마켓에 돈이 빠지고 오히려 선진국에는 돈이 들어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글로벌 연기금들이 대부분 다 MSCI 월드를 기초지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6월 이런... 중에 어쨌든 단기 가부 여부는 결정 나겠네요. 예예예. 그렇죠? 예. 네. 한국을 뭐 선진국 그 글로벌 시장 선진국 후보군에 넣겠다 내버리면 네. 뭐 2023년 맞습니다. 발표, 2024년 편입 요 스케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네. 우리 모두 호국 영향들에게 네. 감사해야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어제 제가 코스피백 정기 변경 관련해서 종목 브리핑을 잠깐 해드렸는데요. 네. 오늘 허율 위원이 숫자를 좀 갖고 와가지고요. 허율? 예, 허율이라고. 허율? 예, NH증권에서 파생상품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거든요. 예, 제 후배입니다. 예. 일단 제 이름이 마음에 드신 것 같은데. 허율 좋아요. 예. 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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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허율이죠. 예, 허율. 네, 허율. 예, 화면,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예.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픽스된 건 아닙니다. 아직 유동 비율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종목 바뀌는 것만 발표를 했고 유동 비율인 게 이제
대주주 물량 빼고 맞습니다. 실제 팔 수 있는 물량만 계산하는 거죠. 실제로 코스피 100 지수에 네. 반영되는 반영 시가총액이라고 네. 보시면 골뱅이 물량 아니고요. 예, 예, 골뱅이 아닙니다. 네. 오늘 제가 DGB 생명을 갔다 왔는데요. DGB 생명 건물에 DGB 은행이 있습니다. 네. 예, 대구 은행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NH증권에서 증권 담당하는 친구 이름이 윤유동이거든요. 아, 예, 유동. 그, 친, 예, 그 친구를 만나서 네. 유동 비율. 굉장히 애널리스트스러운 이름을 갖고 계시네요. 네. 참고로 증권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여자입니다. 유한타증권은 유동원 본부장이 있습니다. 아, 예. 네. 아, 유동이라는 이름이 맞네요.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전 세계 골뱅이의 거의 90% 이상은 한국에서 소비됩니다. 골뱅이 먹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아, 그 지금 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 이거 팩트, 팩트, 팩트. 영국에서 그렇게 골뱅이를 많이 잡아가고 우리나라로 다 수출하면 전 그렇구나. 네. 아. 그래서 코스피 100도 유동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네. 네. 유동 비율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동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네. 그 종목의 시가총액이 늘지 않더라도 코스피 네. 100 ETF에 사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꿋꿋하게 한번 가보실까요? 네네.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FNF 0.19%, 코스피 200 내에서 0.19%란 얘기고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금이 작게는 40조 정도 되니까 FNF 얼마나 ETF에 사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40조 곱하기 0.19% 나누기 FNF 현재 주가 이렇게 하시면 ETF에서 이만큼 삽니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종목들 중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뚫어지게 쳐다봐야 되냐? 당연히 비중이 높은 종목을 뚫어지게 쳐다봐야 되지만 네. 비중이 높은 종목이 없어요. 가장 큰 종목이 FNF 0.19%. 아. 그다음에 SD 바이오센스 0.15%. 되게 작거든요. 작아요. 최소한 1% 포인트 정도는 돼야 ETF에서 화끈하게 사겠구나 또는 화끈하게 팔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가 안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한일시멘트입니다. 한일시멘트. 네, 0.03%밖에 안 되는데 왜 한일시멘트를 봐야 돼? 거래가 안 됩니다. 한일시멘트가 그렇죠. 예, 거래가 적은 종목입니다. 0.03도 부담드릴 수 있는 거래량이죠. 예, 0.03도 ETF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거래가 안 되니까. 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패시브 수급의 키포인트입니다. 예, 비중도 중요하지만 그 종목의 유동성, 즉 계속 유동 얘기가 나오네요. 유동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일시멘트처럼 비중은 작지만 들어왔으니까 사야 되거든요. 근데 네. 거래가 안 돼 버리면 가격이 팍 뛸 수도 있겠군요. 팍 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SD 바이오 센서 비중이 높으니까 그리고 한일 시멘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빠지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지는 종목도 SK 디스커버리 영진약품. 영진약품 빠져요? 네, 빠집니다. 아, 영진이 약품. 아, 영진약품, 영진 구론산바몬드 네. 얼마나 우리 잘 먹었는데. 네. 아, 영진 빠지네. 네. 그리고 쿠쿠홀딩스, 부강약품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네. 또 패시브에서 반드시 팔아야 되는 그런 수급적인 이벤트가 있으니까 아하. 이런 종목들은 마이너스의 효과겠죠. 네. 앞서 말씀드린 SD바이오센스나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의 효과인데 얘들은 마이너스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유동비율 나오면 예, 유동 비율 나오면 다시 한번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유동 오늘 굉장히 많이 얘기했네요. 아, 저 맛있겠다. 네. 아, 유동 골뱅이 관계자 여러분 네. 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파무침 샥 해갖고 오죠. 아, 오늘 방송 끝나면 유동 골뱅이 먹기 기억. 오늘 먹긴 먹어야 되겠다 한번. 네, 네. 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네.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 좀 자주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BOA,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랑 합병한 BOA에서 한 달에 한 번 글로벌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요. 참고로 김탁 프로님도 그 이 서베이의 군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다른 서베이 군에 들어가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아마 이 차트 기억나실 거예요. 자, 한 달에 한 번 서베이를 하는 거고요. 가장 너는 걱정스러운 게 뭐니? 어떤 게 제일 걱정스러워? 네. 1등이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호키시한 정책. 근데 보시면은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확 늘었네. 네, 확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역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도 각국 중앙은행들이 좀 비둘기적인 정책을 쓰기보다는 네. 매파적인 정책을 써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이걸 제일 많이 두려워하고 있고요. 오히려 인플레 걱정은 줄었네. 네, 인플레 걱정은 줄었는데 글로벌 리세션, 경기 침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제 아유 너희들 더 싸워봐. 이제 거의 묻혔어. 그리고 최근에 또 루브라가 많이 강세로 돌아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런 이제 전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감소한 반면에 중앙은행의 매파적인 그 정책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5월 달에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차트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야 너는 어떤 포지션 들고 있을래? 예, 지난달에도 제가
몇 번 강조드렸던 것 같은데 캐시가 1등이네. 아유, 캐시가 1등이에요. 예, 캐시가 1등이고요. 그다음이 헬스케어. 헬스케어. 예, 헬스케어. 그다음이 커머더티. 네. 우리도 계속 커머더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농산물 네, 얘기하고 커피 얘기하고 설탕 이제 설탕까지 얘기하고. 스테이플스는 뭐예요? 어, 필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 예. 아무리 아. 물가가 올라도 어, 반드시 사야 되는 뭐 기름이라든지 이런 아, 거 식용유라든지 이런 거는 소비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절박함에서 나타난 그 업종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일 안 좋은 게 지금 본드 채권이죠. 예. 금리 올릴 거니까. 어. 예, 금리 올리게 되면 본드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이랑 일치하는 맥락이죠. 결국 중앙은행이 호키시한 정책을 쓰게 되면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네. 본드 아니겠냐. 그렇죠. 예, 예, 그런 생각들을 읽을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제가 이거는 뭐 기회되는 대로 계속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거든요. 예, 아마 지난달에 제가 어, 글로벌 펀드 매니저가 캐시를 가장 선호한다. 아마 그 방송 보시면은 아마 좀 거기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많이 찾지 않았을까. 특히 뭐 ETF 매매하시는 분들은 네. 중요한 투자 팁을 찾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캐시에 대한 선호가 좀 줄 때쯤이 매니저 관점에서는 조금 용기를 내는 시점이라고. 그래서 아, 저도 이제 최근에 은행에 계신 상품 담당자들이랑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뭐 한 6월, 7월 정도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뭐 글로벌 그 중앙은행들의 네. 그 정책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마무리돼야 뭐 캐시에 대한 선호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저 캐시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US 달러 캐시. 네, US 달러.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요 정도 예예 예, 예. 네. 예. 아, 유동만 너무 100번 외친 것 같아서 네, 윤유동 애널리스트 열심히 하십시오. 아, 윤유동 애널리스트. 예. 네. 예. 자, 오늘 저녁 맛있는 골뱅이 며칠 한 사람 드시기 바라겠고요. 네, 골뱅이는 소면이죠. 골뱅이는 소면이죠. 네. 아, 요즘 쫄면으로 해도 맛있습니다. 아, 쫄면도 있습니까? 네, 쫄면으로 네. 이렇게 비벼 먹는데도 맛있습니다. 네. 후기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 자, 함께해 주신 우리 차창기 본부장님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